네, 굿모닝 해외 직접 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하나금융 투자의 맹경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XLC ETF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올 하반기, 이르면 9월쯤에 기존의 통신 섹터를 대체하여 새롭게 등장할 예정인데요. 네. 그 올해 6월 달에 출시된 XLC 상장지수 펀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금융상품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6월에 출시가 됐으면 정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상장 지수 펀드 XL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 지수 펀드를 가지고 나오신 거는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종목 이외에 어떤 이유에서 또 펀드를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증시 이슈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의 이제 네. 재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도 미디어 산업 재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고 있고 네. 기존의 통신 섹터를 대신하면서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그 경기 소비재 섹터에 속한 일부 산업들 그리고 이제 기술 섹터에 속한 일부 기업들까지 새롭게 편입이 되어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소비재 섹터에 속한 컴캐스트, 디즈니,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기업들을 포함하여 이제 정보기술 섹터에 속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건스탠리 조사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등장은 현재 S&P 500 내에서 3%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통신 섹터의 비중을 전체 11개 섹터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13%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해당 섹터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수익률 또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네. 2017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통신 섹터는 2.7%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모건스탠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예상 수익률은 22%를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모두 다 총망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앞서서 저희도 디즈니 관련해서 또 M&A 이슈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디즈니, 컴캐스트 들어있고 또 알파벳, 페이스북, 트위터 최근 미국 기술주 팡주들도 많이 포함이 네, 맞아요, 되어 있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어떤 서비스 섹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네.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시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영화, 엔터테인먼트, 방송, 광고 등의 8개의 하위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업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상에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하나의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에게서 정기 구독료를 수취하고 그에 합당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디즈니와 같은 미디어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 제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중간자로서 기업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광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 수익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이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도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어떻게 속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관심 가질 만한 충분히 또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투자 섹터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최근에 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최근 전망이 어떻습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네. 일종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네. 넷플릭스 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공고하게 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iOS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경험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해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고히 하고 있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은 기업의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와 기술의 발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의 상황화가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소비자의 온라인 접근성은 다시 한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그 중요성 또한 이제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와 결합 상품을 출시했다는 점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4G 세대를 넘어서서 5G 세대 아닙니까? 상용화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종목이 총망라된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펀드 더욱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XLC ETF는 2018년 6월 18일에 출시가 되었고, 아, 그렇군요. 네, 전체 네. 시장을 추종하는 ETF로서 현재 28개 종목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펀드의 운용 규모는 2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유동성 또한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거래를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율이 조금 낮다는 건데, 현재 지금 XLC의 ETF 보수율도 0.1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대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 77%에 달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 흐름의 경우에는 상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뚜렷한 흐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6월에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떨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네. 서비스 섹터의 등장은 어쩌면은 네. 가장 중요한 올해 하반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그 섹터 자체가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계속 드리는 말씀, 최근 방송을 하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높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초조함을 느끼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시야를 넓히셔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미래의 투자 방향을 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섹터 ETF 투자를 어떻게 보면 테마 ETF에 대한 관심은 높아도 섹터 ETF에 대한 이제 관심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섹터 ETF만으로도 전체적으로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그렇군요. 구성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XLC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맹경의 연건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